없었죠? 네. 애들은요? 지금 선생님 오셔서 공부 봐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 사모님.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네? 네, 어머님. 와인 드시고 계셨네요. 오늘 아침 당한 일이 하도 황당해서 한잔 하고 있었다. 왜? 너도 한잔 할래? 아닙니다. 저기 카나페라도 만들겠습니다. 유진애미야. 네, 어머님. 너 까불지 마. 네 시아버지가 널 이쁘게 봐서 이사 발령 낸 건 사실이지만 너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너 그 이사짜리 7년 동안 일한 녹봉 받은 거지.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널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 어머님. 너희 시아버지는 네가 지난 7년 동안 우리 집안에 봉사와 헌신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난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혜택 받을 거 다 받고 이득 볼 거 다 봤어. 그런 의미에서 넌 거래를 한 거지 봉사와 헌신을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곧 유진이 학교 들어가는데도 시아버지가 이사짜리 준다니까 가서 낼름 받아먹고 오늘 아침처럼 유난과 교만을 떠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그래도 저 7년간 이 집안 며느리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유리 유진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그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너 오늘 아주 달라 보인다. 유진애미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그 이사짜리 녹봉 받은 거지 인정받은 거 아니야. 즉 그 얘기는 말이다,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처럼 다시 한번 교야 된다는 거야. 날개를 다른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까불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까나페는 나중에 먹자. 아줌마, 나 목욕물 좀 받아줘요. 이리 앉아. 네. 왜 그래? 실증 났냐? 아니요. 아니면 태욱이 놈아 치명적인 약점이나 잘못이 있는 거냐? 이를테면은 남자로서 부실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지랄 같다거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그럼 뭐냐고, 이놈아. 그냥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맞는다고 해서 만난 거야? 지내다 보니까 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람 원래 많이 달라. 하지만 적어도 삶의 방식이나 신념, 가치 이런 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향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식, 자고 일어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죽어도 꼭 해야겠는 거, 죽어도 못하겠는 거, 이런 것들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죄송해요, 아버지.
너 애비 말 잘 들어. 결혼이란 원래 그런 거야.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 찾기란 어려워 이 세상에. 웬만하면 결혼해서 새끼 낳고 살면서 그렇게 맞춰가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의 미움이야. 그래서 서로 노력하면서 참고 사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 것들 그걸 못 참고 쉽게 이혼을 많이 하는 거야, 알아? 여기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은 그 맞춰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처음부터 네 입맛에 맞춰지는 거 아니고, 자식아. 무슨 결혼이 무슨 알사탕이냐? 처음부터 내 입에 딱 말해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게? 얘는 착각을 내고 농구 내 입맛도 못해? 그래도 아버지. 아, 시끄러. 고민하지 마. 넌 태국에서 3년간 봐왔어. 그동안 한결같이 너한테 잘했잖아. 그럼 대체 뭘 따져? 나 같으면 말이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랑 의논하고 따지고 신념이 같은 놈보다도 날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는 놈이 있으면 좋겠다. 안 그냐? 왜 웃어, 새끼야? 아버지. 이 새끼 봐라. 자나요? 다시는 전화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전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한 적 없잖아요. 잘못한 건 저니까요. 날 비난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그럴 권리도 없고요. 이제 난 그쪽하고 있었던 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내 선택이 맞나?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걸까? 난 이제 그걸 고민해요. 나는 오랫동안 나의 이 비겁함을 고민할 겁니다. 기억할 거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기억하지도 말고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 가는 거예요. 이거 놔. 이거 놔. 나 지금 나갈 거야. 여보. 여보. 아 여보. 내가 마누라한테도 맞고 자식한테도 맞고 이 집에서 살 거 같니? 나 나갈 테니까 둘이서 잘 살아. 너도 잘 살아 자식아. 아 여보. 정녕 나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래. 정녕 나가실 작정이시다. 엄마. 너 네가 네 엄마 편으로 들어갔고 이 아버지 등짝을 때려? 너. 네 엄마하고 한편 먹고 아주 둘이서 잘 살아봐 임마. 너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저 장가 갈 때나 아버지한테 연락해. 알았어? 여보 안 돼요. 안 돼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이거 안 나?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가 싫다고. 이거 나. 여보. 장아. 안 돼요. 안 돼요. 나가지 마요. 별거는 안 돼요. 아, 이거 놔. 아, 장모 아빠. 아, 여보. 여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다 미안해요. 여보 제발 나가지 마요. 아유 웃기지 좀 마. 내가 너를 믿어? 다시는 너하고 안 살아. 너 아주 여보. 지긋지긋해 알아? 여보. 아유 지금. 여보. 잠깐만. 야 좀 가자 좀. 너 정말. 야 비켜. 잠깐만 내려요. 잠깐만 가지 마. 당신한테 오랜만에 들어보던 칭찬이네. 그래요? 그래. 그동안 당신 나한테 야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 진리다, 질기다, 뭐 그런 눈빛인가? 나 원래 소심줄처럼 질긴 놈이야.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한 건 놓치지 않지. 지금까지 한 번도 놓쳐본 적도 없고 말이야. 물론 그중에서 당신이 가장 힘들어. 뭐, 업보다 싶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진 놈, 재수 없는 놈, 여자 줄 땐 골탕 좀 먹여보자. 뭐 이런 하늘의 뜻 아니겠어? 어떻게 하려고요? 뭘? 우리 일이야. 뭘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의논을 해? 난 아무것도 약속 못해요. 당신을 평생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말,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말, 또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나 자신 없어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난 나 자신을 잘 알아요. 평생 책만 보고 글만 쓰고 살았지 다른 건 다 젬병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성격은 유난스럽고 까탈맞고 예민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뭐도 새로울 거 있나? 바람도 피었죠. 자꾸 그 이야기 들먹이는 이유가 뭐야? 고문인가? 아님 나름 양심의 가책인가? 둘 다예요. 당신 결혼해서 그 일 떠오를 때마다 나 역겹고 징그러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신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아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오바해서 더 이상 내가 나갔지 않을까 봐 걱정돼요. 걱정 마. 이날이 때껏 당신 만나면서 송재가 송재가 한 적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나 하루에 5시간씩은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랬어요. 잘 됐네. 바쁜 검사 마누라로 딱이야. 안 나오셨어요? 중간에 잠깐 나왔어. 왜요? 이모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아휴, 못 말려 정말. 아, 곧 결혼하시면 맨날 보실 텐데 뭘 그렇게 챙기고 그러세요? 아, 왜? 보기 좋구만. 넌 가만히 있어. 들어가. 들어가자. 가요. 아, 저기, 잠깐만.
저기 이거 가지고 들어가. 고마워요. 닭살 어? 진짜 이게 뭐지? 진짜 가지가지 하세요 이모부. 가? 오늘 태욱 씨한테 아주 떠들썩한 프로포즈 받았다. 우리 아파트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 풍선이 하늘로 한 100개쯤 솟아오르고 아주 난리가 났어. 기분이 나쁘진 않지. 바람 핀 건 난데, 그래도 내가 좋다는데, 날 봐주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그냥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꽃과 풍선과 프로포즈인가 싶어서. 야, 되게 가뿐하다, 야. 풍선? 어, 날아가다가 어디 걸렸는데 하필 거기에 반지 상자가 걸려있을 게 뭐니? 태욱 씨 말로는 다이아 반지라던데. 내일 수희 아저씨가 사람 불러다가 떼주신대. 암튼 나 풍선 때문에라도 시집 가야 돼. 동네방네 소문 다 났다, 야. 집으로 간 거 아니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천에 가 있어. 태욱이 결혼이 갑자기 앞당겨져서 일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윤비서가 왜 제천에 가 있느냐고. 도련님 결혼 준비는 저하고 김비서가 알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를 해? 어머님. 얘가 보자 보자 하니까 별짓을 다 하네.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해서 그룹 인사팀에서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뭔데 네가 네 시어머니 사람한테까지 손을 대? 부장님입니다.
예, 사모님. 아, 지금 저 부사장님 공천장을 받고 계셔가지고요. 이리로 따라와요. 네. 그랜수잔 맞죠? 네. 여기다 놔요. 네, 알겠습니다.